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간 정우 씨 부부는 휴대전화 속에 담긴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이금. 평소 SNS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던 유라 씨는 시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려두었던 건데요. 증인도 있으시고 유언장도 형식에 맞게 빠짐없이 녹화되어 있네요. 정말요? 네. 여보, 나 잘했지? 그래, 드디어 네가 한 걸 했네. 결국 정우 씨는 되찾은 유언장 덕분에 70억 원에 달한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서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나 너무 좋아. 정우야. 정우야, 정말 너 혼자 그 말로 다 가져야겠니? 그게 다 아버지 뜻이다. 내가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 탓을 해.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나쁜 자식아. 넌 가족도 아니야. 다시는 보지 말자. 유산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삼남매. 정우 씨, 누나들에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6개월 후. 무슨 일인지 동생과 인연을 끊고 지내던 정민 씨가 갑자기 정우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우야. 아니, 누나가 웬일이야?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러더니. 우리 은진이가 희귀병이래. 희귀병이요?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우, 정우야, 수술비 좀 빌려줘라. 어? 내 조카 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우, 정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나, 내 놈 믿으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선뜻 조카의 수술비를 해결해 주겠다는 정우 씨. 이게 웬일이죠? 그런데 잠시 후 누나 정민 씨가 돌아가자마자 정우 씨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해? 당신 뭐하는 거야? 형님한테 돈 내주려고? 뭐랍쇼, 지금 항공 일정을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비행기표는 왜? 내가 수술비를 뭐하러 해주노? 그 한 번 해주면 뭐 병원비는 약간씩 계속 손벌릴 건데. 그 누나들 피해가지고 당분간 저 해외 나가 있자. 그 유럽 투어 나갔다 오자.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당신 선뜻 돈 해준다 그럴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정우 씨, 그 많은 유산을 혼자 독차지해놓고 지금 조카의 수술비를 아까워하는 겁니까?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보름 후,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은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정민 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그때 정우 씨 부부가 뒤늦게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너! 뭐하다 언제 나타나? 수술비 대주기로 해놓고 도망을 가? 형님, 도망이라니요. 사업차 출장 다녀온 거예요. 야, 은진이 너 때문에 죽었어? 네가 죽인 거야! 이게 왜 내 때문인데? 나도 사업자 돈이 묶여있는데 뭐 어떡하란 말인데? 너 정말... 누나, 은진이가 효도한 거다. 평생 병원비 어떻게 감당할 건데? 누나 고생 안 시키려고 일찍 떠난 거지! 너 어떻게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나가, 나쁜 놈! 나가! 자식 잃은 누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는 정우 씨. 결국 삼남매의 우애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정민 씨 자매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니, 어쩐 일이세요? 나 이제 너희랑 살고 싶어서 왔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정우 씨를 두고 갑자기 딸들과 함께 살고 싶다며 찾아온 어머니 원숙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정민 씨 자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1년 만에 다 날려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투자한 게 다 잘 안 됐대. 그러게, 그 망할 놈한테 유산 다 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 자식 어딨어? 어딨냐고! 나도 몰라. 이 여관방 전전한다고 했어. 엄마, 그렇게 아들아들 할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 우리 엄마랑 같이 못 살아요. 엄마 아들한테나 가세요! 에휴,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닌데 미안하다. 아이고, 나도 얼른 네 아버지 곁으로 가야지. 아이고, 엄마. 아, 갈 데도 없으면서 왜 이러세요? 결국 정민 씨가 동생 정우 씨를 대신해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 여기가 최정민 씨 집인가요? 네, 제가 최정민인데. 아, 나는 아버지 친구 오태섭이라고 하네. 느닷없이 찾아온 아버지의 친구 태섭 씨가 정민 씨 자매에게 웬 서류 한 장을 건네는데요. 두 분이 이 돈을 좀 갚아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뭔데요? 12억? 아니, 이걸 왜 저희가 갚아요? 두 분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제발 좀 빨리 좀 갚아주세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놀랍게도 그가 건넨 서류는 아버지 장일 씨가 작성한 차용증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아버지 씨는 수십 년 전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였던 씨로부터 12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것인데요. 아버지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씨는 누나들이 함께 분담하여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씨는 씨 가족들을 상대로 채무금을 나누어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씨와 가족들이 변론 절차에서 씨의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다투지 않자 아버지의 채무금을 나누어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산은 혼자 받아놓고 빚은 누나들과 나누어 갚다니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나 너무 힘들다.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웬 고급 주택으로 들어서는 정우 씨 부부. 유산을 모두 당진해 했다고 하더니 대체 여긴 어딜까요? 근데 하마터면 내 혼자 독박 쓸 뻔했네. 10년 감수했네. 자기 연기 좀 하더라. 아니, 나도 집도 없어서 여한방 전전하고 있다. 여보, 돈 굳었으니까 나 명품 가방 하나 사주면 안 돼? 에이그, 알겠다 그래. 아, 근데 빨리 이민 갈 준비나 하자. 어? 누나도 좀 그 안 보고 좀 살게. 아우 진짜. 야, 누나! 너 망했다더니 집이 안 좋다? 아, 정우야, 여기가 정말 네 집이야?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아이씨, 미치겠네. 결국 씨와 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아버지의 채무금을 나누어 갚으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상속재산 전부를 물려받은 씨가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포괄해 취득 승계하는 것이 맞고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나머지 직계비속들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된다. 유산 받은 거랑 빚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아버지 집에서 내가 혼자 갚아야 되는 건데. 누나도 좀 내 돈 주고 갚아주라 같이 좀. 이보세요. 난 대가진 동생을 둔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 끊고 삽시다. 아이씨, 작은 누나는 됐고. 큰 누나, 니는 내 마음 이해하지, 어?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거든? 차,
천하에 얻기 어려운 것이 형제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돈의 눈이 멀어 형제 간의 우애를 쳐버린 최정우. 이제라도 욕심을 버리고 진정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